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저번 시간에 이거 참 오래 끌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 참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문제풀이 하도록 할 거예요.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26페이지고요. 11번 볼 거예요. 11번 볼 거예요. 답이 보이지만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온도예요. 아,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일정한 온도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는 우리 배운 게 뭐예요? 보일 법칙 배웠죠? 압력. 그지? 일정한 온도겠지? 그지? 그럼 보일 법칙 얘기하는 거구나. 압력 곱하기 부피. 그지? 응?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니까 온도에 따르는 거니까 일정한 압력에서 나오면 보통 뭐 봐야 되는 거야? 샤르레 법칙 봐야 되는 거야. 샤르레 법칙은 뭐야? 이 0도씨일 때의 부피에다가 온도가 T도씨일 때에 증가한 부피가 요만큼이지, 맞아? 맞지? 그래서 이게 T도씨의 부피가 되는 거요. 그죠? 1도 높아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라는 게 샤를 법칙이야. 일정한 뭐라고 그랬어? 일정한 온도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우리 보일 법칙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감을 잡고 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죠? 보일 법칙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스톤을 누르면서 공기의 부피를 피스톤을 누르면 뭐예요? 압력이죠. 그죠? 압력이 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었었던 거네요. 그죠? 보면은 압력계의 기압이에요. 압력이에요. 가에 해당하는 건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압력 곱하기 보일 법칙에서 압력 곱하기 뭐라 그랬어? 부피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하다라는 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압력계보다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봐야 돼? 응? 이거를 봐야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지? 60. 요거 곱하기 요거는? 60. 야, 이거랑 곱해버리면 0 떨어지잖아. 그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60. 요것도 뭐예요? 60. 얘도 60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60 나와야 되는 거는 답은 얘였나요? 3번이었나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이다. 이것만 눈치 까면은, 그죠?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공기를 불어넣은 고무풍선. 여기다 고무풍선을 넣었어? 피스톤을 당겨. 미는 게 아니라 당기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요. 맞아? 당긴다라고 그랬으니까 압력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고무풍선의 크기 변화. 우리 높이 올라가면 고무풍선이 빵빵해져서 터진다며, 그지? 압력이 낮아지면. 고무풍선의 크기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요. 답은 3번이죠. 한번 이 교사용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스톤을 당기면 어떻게 공기 속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당연히 증가해요.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충돌 횟수는 감소하겠죠? 압력은 감소하겠죠? 크기는 증가하겠죠? 맞아요? 자, 일정한 온도예요. 우리가 봐야 될건 일정한 온도예요.
압력이 틀리네. 얘는 두개 올려놨고 얘는 하나 올려놓고 두개 올려놨어요. 압력과 부피의 보일 법칙 하는 거야. 그지? 맞아? 가에서 나로 될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줄어든 거지, 그지? 기체 분자의, 변화. 기체 분자의 질량은, 기체 위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질량은 어때요? 일정하죠? 일정하다라고 써놔. 기체 분자의 크기는 어때요? 분자의 크기나 질량은 안 바뀌어요. 일정해요. 여기 있는 기체 분자의 크기도 안 바뀌어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이건 멀잖아. 이거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진다. 운동 속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그랬죠? 온도가. 온도 일정이라고 저 위에 문제 써 있어? 안써 있어? 써 있죠? 자, 운동 속도는요, 뭐랑 관계 있다고?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몇번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일정한 거야. 얘는 일정한 거야.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랑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해도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어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어요. 우리 이거나 배웠었잖아요. 온도를 높일 때 운동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거부터 시작했잖아. 그죠? 자, 기억하고.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 맞아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13번에는 5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온도가 바뀌어요. 티도 씌일 때 부피, 아, 뭐라고? 샤를, 그지?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나와요. 그죠? 샤를의 법칙이야. 그지? 온도가 있다만큼 10도 높였어요. 부피, 온도가 바뀔 때 기체의 부피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단 0도씨에서의 기체 부피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뭘까요? 10도 높였는데 부피 변화가 가장 큰게 산소야, 수소야, 질소야, 이산화탄소야. 원장님한테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없는 것 같죠. 여기에서 한번 나왔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낮아지면 감소하는데,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273. 그러면 무슨 기체인지 지금 안 배웠었잖아. 그지? 여기 하나 나왔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 무조건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는 거네. 맞죠? 기체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구나를 우린 봤어요. 이런 문제는, 14번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답은 모두 같아요. 부피 변화는 같아요. 그리고 볼게요.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죠? 그 기체의 종류랑은 상관없이
1도 높아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는 거예요. 알았지? 아, 5번이구나. 0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100이래요, 100.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그랬어. 이 말이 꼭 있어야지 샤르레 법칙 써먹는 거야. 온도를 이만큼 높였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죠? 야, 이거 보자.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이거 봐봐. 이건 써야 돼. 이거는 대표 유형이고 나올 거야. 자, 우리 T도씨일 때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T도씨일 때의 부피예요. T도씨일 때의 부피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0도씨일 때의 부피에다가 더하기, 그죠? 더하기. 원장님은 가로칠게요. 가로치든 안 치든 상관없는 건 알죠? 그죠? 자, 0도씨의 부피에다가 얼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273도, 273분의 T도. 그지? T가 될 거야. 지금 이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T 대신 573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573분의 573도일 때의 부피는 573이 아니라 546이에요. 미안해요. 546. 그죠? 맞아요?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2야? 2가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 2V잖아요. 그죠? 여기 1이 있으니까 2V는 3V 되는 거네요. 3V. 3V제로가 되는 거네. 맞아? V가 뭐라 그랬어? 0도씨일 때의 부피지? 그지? 0도씨일 때의 부피니까 0도씨일 때의 부피가 뭐라 그랬어? 100이라고 그랬잖아. 100ml라고 그랬잖아. 300이겠네요. 그죠? 맞아요? 300이야. 답은 300ml. 쉽죠? 맞아요. 쉬워. 쉬운 거야. 만약에 273도면 273분의 273 하니까 V0 더하기 V0 해서 두 배의 V0가 되겠지? 그지? 우리는 그런 거 외울 수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일정한 압력이야. 아, 일정한 압력. 뭐에 우리 샤르레 법칙 쓸 거구나.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래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나요? 맞지?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나요? 절대 아니지. 기체의 종류가랑 상관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봐봐. 이거 봐봐. 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래프의 모양은 같다. 기체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다. 아, 알았죠? 따라서 답은 뭐다? 2번이다. 답은 2번이다. 이게 답이다. T가 273도일 때는 T도씨의 부피, 이거 봐. T도일 때의 부피는 V0의 두 배이다. 이거 맞죠? 맞아? 맞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따뜻한 난로 근처에 놓아둔 고무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샤르레 법칙? 맞아요. 따뜻한 난로에 고무풍선, 그죠? 맞아요. 답은 2번이었어요. 위에 그래프랑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을 골라래요. 타이어는 여름에 더 빵빵해요. 왜? 여름하고 겨울 차이가 뭐야?
온도죠? 맞아요? 온도죠? 샤를이라고 써주세요. 이거 똑같이 쓰세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높은 산은 뭐예요? 압력이, 이건 압력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라서 부피 얘기하는 게 보일 법칙이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죠. 위에 건 샤르리니까. 열기구 속에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올라요. 그죠? 공기를 가열한대요. 그죠? 맞아요? 온도 변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피예요. 샤를 법칙 맞아요.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두면 쭈그러드는 거. 냉장고 밖의 온도랑 안에는 온도는 틀리죠? 거기에서 부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뜨거운 음식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밀폐 용기의 뚜껑이 잘안 열리는 건 왜? 쭈그러들었으니까 그지?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서 걔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샤를이야. 답은 2번이에요. 우리 중학교 과학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은 어땠어요? 뭐, 초등학교 땐다 90점이지, 뭐. 90점, 100점, 90점, 100점. 그지? 중학교 때 과학은 어때요? 점수가 어떤 경향이 있을까? 중, 1, 2, 3다 통틀어서. 공부 안한 애들은 10점이에요, 10점. 안 하면. 공부를 잘하는 머리도 아닌데, 시험 기간에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 10점 넘어, 10점. 그리고 시험 기간, 평상시에 학교에서 수업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기도 하고, 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 100점이에요. 쉬워요. 한번 알면은 뭐다그 문제집이 그 문제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굉장히 쉽게 푸는데 중간 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추세로. 그렇게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 이거지. 어떤 경우가 중간에 가서 걸치냐면 이렇게 학원에선 들어.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안 해. 그럼 중간 점수가 나와. 그런 아이들이 과학 점수 중간이 나오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압력이에요. 아, 여기 일정한 압력이에요. 그럼 온도인가요? 기체의 온도예요, 온도. 그러면 온도랑 부피, 이게 바로 그 샤를 형님, 샤를 법칙이잖아요, 샤를. 그죠? 가와 나에 대한 비교를 볼게요. 기체의 부피는, 휴씨, 이게 더 큰데, 뭐, 이게 부피가 이게 크잖아.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체 분자의 개수는 똑같죠? 그죠? 똑같죠? 기체 분자의 질량은 똑같죠? 양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지? 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이게 더 멀죠? 이게 멀잖아. 이 길이가 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운동 속도는 뭐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속도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빨라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샤를 법칙 때만, 그지? 맞죠?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뭐요? 온도가 높아져.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져요. 그죠? 답은 운동 속도는 저기에다 빠른 거예요. 운동이 활발해져요. 알았죠? 답은 5번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대표 유형이에요. 아, 샤르레 법칙에서는 온도랑 그 운동 속도랑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겠지?
다음 실험과 관련된 법칙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뻔하겠죠? 4개 보일이냐 샤를이냐 이것만 쓰면 되겠죠? 이건 뭐야? 손으로 핏팻의 윗부분을 막고 중간을 감싸면 핏팻 끝에 남은 용액이 빠져나와요.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중간으로 중간을 왜 감쌌지? 감싸면 어떻게 되지? 사람 손 어때요? 사람 손 따뜻하잖아. 그지? 따뜻하잖아요. 맞죠? 따뜻해요.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면 이 끝에 있는 이 용액이, 빨간 용액이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오죠? 그럼 뭐예요, 이거?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가 뭐예요? 샤를이잖아요, 샤를. 그지? 밀폐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고 공기를 뽑아내. 부풀러 올라. 압력과 관계 있는 거죠, 압력. 그죠? 이건 온도였고요, 이건 압력이니까, 압력은 뭐예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보일이에요. 그죠? 물을 묻힌 동전을 빈병 위에 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면 동전이 들썩거려요. 이 위에다. 왜? 이 공기가 온도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예요?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쭈그러진 탁구공을 물에 담가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건 뭐예요? 바로 샤를이에요. 액체 질소예요. 대빵 차가운 거죠. 그죠?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예요. 샤를이에요. 답은 주관식 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같은 힘으로 연필의 양쪽을 눌렀다. 손가락에 작용하는 압력이 더큰 쪽. 압력이 더큰 쪽. 왜 그래? 어디가 더 아파? 지우개가 아파? 연필끝이 더 아파? 연필끝이죠? 그건 뭐죠? 무슨 단어를 써야 되죠? 넓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접촉면의 넓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씁시다. 이거 보고 쓰세요. B예요. 압력이 더큰 쪽은 B예요. 왜 B가 접촉면의 넓이는 넓다 좁다예요. 좁아서, 그죠? 압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라. 쓰이네요. 써볼까? 기체 분자가 운동하여
처음부터 쓸게. 1, 2, 3. 3은 용기예요. 용기, 벽에 4번. 충돌, 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운동하여 용기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나타나. 알겠지요? 그 다음에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수면 가까이로 올라올수록 크기가 커져요. 그 이유를 압력하고 부피와의 관계로 설명하래요. 뭐요? 압력이 어떻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쉽지?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 이게 포인트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죠. 수면 가까이로 올라올수록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 여기 다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썼나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유리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죠? 아랫부분을 손으로 감쌌어요. A와 B 중 잉크방울이 이동하는 방향을 골라라요. 그 이유를 고른 다음에 이유를 쓰라고 그랬는데요. 온도와 부피 관계로 설명하면 돼요. 그죠? 뭐야, 온도가 어떻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죠? 자, B예요. 왜? 체온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져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뭐 때문에? 체온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지? 이걸 써주면 돼요. B로 가요.